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코넬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풀개미 테마파크가 조금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부어보기도 하고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 방으로. 아, 짜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불개미 테마파크는 제가 여기 한 채집해온 지 한 3-4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와, 병력이 여기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행히도 겨울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여기에는 아직 여왕개미랑 해서 똘똘 뭉쳐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황토도 넣어보고 했어요. 흙사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이렇게 석고사육장을 해서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이쁜데 제 생각에 이 석고장 사이사이에 황토를 아니면 흙을 부어서 흙사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는 좀 건조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현재 습기가 이렇게 맺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불개미 군대가 자칫하다가는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후의 방법, 흙사육으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자, 우선은 이걸 빼주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불개미들이 물도 많이 먹고 젤리도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와, 합체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해외 가기 전에 한번 치우고 갔는데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 흙사육을 아무래도 그냥 이곳저곳에 흙을 진짜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먹였던 거머리들은 싹 다 흡즙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젤리 같은 경우에도 영양분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젤리만 먹어도 이제 번식은 충분히 되는데 신기하게도 알을 낳지 않아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알을 낳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도 말고 원래 키우던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청소를 좀 하고 전에 먹었던 거머리들 잠깐 애기들 너네 다 나와. 실제로 불개미 키우시게 되면은 집에서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자주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개미랑 중국에서 넘어온 외래종 불개미랑 다른 종입니다. 가끔 이거 불개미 키우시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괜찮아요. 와, 여기 불개미 사체가 가득하네요. 청소는 굉장히 깔끔하게 했는데 어우, 불개미들이 타고 올라오네. 어휴, 안돼 안돼 안돼. 가끔 탈출하면 저희 강아지가 잡아서 혼내줍니다. 자, 우선은 여기 바닥은 황토로 일시적으로 깔아줄게요. 왜냐면 흙을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퍼다 쓸 거예요. 자, 자, 자. 오,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많아? 불개미의 산은 이제 굉장히 센 편이어서 실제로 사냥을 할 때, 공격을 할 때 산을 많이 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를 물어 뜯어서 공격을 하죠. 산으로 녹이는 거죠, 표피를. 이렇게 뭐 물 주는 공간도 그냥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이곳저곳에 막 줍니다. 우선 진정 좀 시키고 나서 이 구멍에다가 황토를 다 넣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조심해. 자, 여기 있는 개미들은 참고로 소명사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번식을 못하고 알을 안 낳아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관리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번식은 되긴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고치예요, 고치. 근데 이게 많아봐야 한 5개? 수백, 수천 마리가 이제 수명사 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 문제라는 거죠. 먹이는 진짜 잘 줬어요. 밀원부터 뭐 거머리, 뭐 괴물 메뚜기, 그 다음에 젤리, 영양분 굉장히 좋은 거, 비싼 걸로 해서 와, 근데 사체들이 쌓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아,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물, 습도 관리인데 자, 그리고 이거는 황토인데요. 이 황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습도 조절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 첨가해서 한 이 정도만 넣고 기다려 줄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습도가 밸런스 있게 커지겠죠? 아, 여러분 생각과 다른데요? 저희 톱밥은 많이 퍼지는데 수분감이 물 뿌린 데만 다 응집해서 뭉쳤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요. 이거 위에는 쩔로 부어주고 요건 여기다 부으면 돼요. 자, 이제 불개미가 많이 안 타고 올라오네. 여기 이런 거 한 마리 정도? 수분감이 많은 거는 우차 위쪽으로 좀 뿌려줄게요. 여기로 좀 뿌려주고 우차. 이제 관건은 이쪽을 채우는 건데 막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흙으로 덮어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생각보다 어려운데 큰일 났구만. 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뜹시다. 난리 났죠? 그래도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흙인 것 같더라고. 이 사육장 자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적응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좋아, 이렇게 그래 흙이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알아서 파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불개미 군단이 진짜 자칫하면 진짜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쪽은 따로 건들진 않고 위에 쪽으로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 여왕개미가 있는데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왕개미가 있는 데는 그냥 위에 쪽만. 와, 진짜 한순간에 황토로 완전 뒤집어졌죠. 근데 이게 진짜 나름 또 이렇게 넣으니까 분위기가 사는데요. 이렇게 굴 색깔이 좀 바뀌었죠? 너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여왕개미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네요, 여러분. 와, 이렇게 헤집어 놓으니까 점점 더 파고 들어가려는 게 뭔가 의심스러운데. 여기 여왕개미 있다. 여기 정중앙에, 보이시죠? 여기 한 마리 있고.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여기 큰 친구. 얘가 여왕개미예요, 여러분. 두 마리는 확실히 있네요. 여러분, 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왔어요. 지금 물과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는데 또 제가 사실 이렇게만 해주겠습니까? 애들이 또 좋아하는 거 하나 또 옆에다가 살짝 만들어주면 또 좋아할 거예요. 자, 우선은 사체들을 청소 좀 해주고요. 일정 정도는 두는 게 좋아요. 똑같은 장소에 쓰레기장을 만들거든요. 자, 바로 여기 보면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제가 구멍을 예전에 유리 구멍을 뚫어 놨었거든요. 이 유리 구멍에다가 이 호수를 연결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먹삼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똥손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계단 완성. 자, 보셨죠?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구 통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흙이 아무리 많아도 먹이를 먹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했고요. 이 통로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참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임시 먹탐장을 연결을 우선을 우열곡절 끝에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름 성공적입니다, 이러면. 자, 여기다가 영양이 굉장히 좋은 젤리를 하나만 넣어놓을게요. 여기 원래 먹던 개미들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임시로 턱 옮겨주면은 됩니다. 애들이 먹고 복귀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여기 이제 먹이를 먹으러 많이 올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죠? 아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개미는 키우는 방식대로 개미들은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세팅은 다 완료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틈이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개미들이 산란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땅을 따로 파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개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아마 집을 구축할 겁니다. 땅을 파서 옮겨서 원하는 대로요. 자, 여기도 열심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애들이 있고 구경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까 수분이 굉장히 많았던 황토를 여기다가 깔았잖아요. 그 수분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애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땅을 더 열심히 파는 모습을 봐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여왕개미도 저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구축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 수분감을 항상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유 물이 들어가. 오유 황토 들어가서 조금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개미들을 위해서, 개미 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해야 돼서 이게 아마 1차 작업일 뿐이지 이 불개미들을 살릴 작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불개미 사육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물은 적당히 뿌렸습니다. 자, 시간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그것도 중간중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면은 절대 멸망은 안 할 것 같아요. 아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자, 여러분들 불과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와, 벌써 길을 이렇게 굴을 뚫었습니다. 다 이렇게 뚫었고요. 현재 지금 저기 보면은 보이시죠? 아까 울뚝 솟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다 사라지고 지금 몇 쪽에 굴을 파고 있는 모양입니다. 흙을 찾았었구나. 차리차리 잡아.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거 봐서는 애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속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먹탐장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와, 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흙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흙을 다 뺐어요. 다 되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저기 안에서 번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멸망 한번 했던 불개미 테마파크 다시 한번 잘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가 특별심을 팍 주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